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펜트하우스 19화 심수련은 민설아 살인사건의 진범이 오윤희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엔딩에서 주단태와 천서진이 각각 경찰과 검찰에 끌려가는 상황이 연출되며 짜릿함을 선사했는데요. 펜트하우스 시즌 1은 종영까지 2회차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회차를 남겨두고 갑자기 미스테리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별 출연하는 배우는 바로 기은세님입니다. 특별 출연하게 된 기은세 배우가 시즌 1 종료까지 단 2화만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역할로 등장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은세가 어떤 역할로 등장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은세의 소속사 관계자는 기은세가 펜트하우스에 특별 출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역할과 비중 등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달라며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은세가 맡은 캐릭터가 펜트하우스 시즌2에 출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고 합니다. 기은세 배우가 맡은 역할이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인 석훈, 석경의 쌍둥이 엄마, 즉 나비 문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19화 다시 한번 주단태의 비밀을 방에 잠입한 구호동의 모습을 한 로건리는 주단태의 금고에서 명동 땅 카지노 사업에 대한 계약서를 빼돌리면서 금고 안에 있던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챙겨서 나왔는데요. 로건리는 석훈이와 석경의 친엄마의 사진을 왜 챙겨갖고 나온 걸까요? 물론 로건리가 보던 하얀색 종이가 그 사진이라는 걸 화면상으로 보여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련과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주단태와 아이들 그리고 나비 분신을 한 여자가 담긴 사진이 금고 안에 있었고 정확히 저 사이즈였으므로 로건리가 보던 하얀 종이의 앞면이 그 사진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펜트하우스에 특별 출연하는 기은세가 맡은 역할이 석훈과 석경의 친모라면 쌍둥이 친모는 펜트하우스 시즌2에서 어떤 사건을 끌어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또는 기은세의 비주얼로 보면 로건리 정도의 나이대로 보이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로건리의 모습이 나오며 로건리의 미국 현지 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로건리를 좋아하는 여자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